다음경 열애 전상품 광명 가운데 이제 화장세계가 보인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그 광명이 저 일체 보살 대중 모임 가운데서 모임 앞에서 개송을 연설하여 말하되, 개송부터 이제 할 겁니다. 한량 없는 겁동안 겁 가운데 수행하는 바다에서 무량겁이란 것은 많은 시간 동안 보살들이 수행을 하는 보살도를 닦는 그러한 바다에서 지방의 여러 부처님의 바다에 공양을 올렸으니 일체 중생의 바다를 교화하고 제도하사 지금의 묘각을 이루어서 묘각 변조전을 이루셨다. 여기까지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찬양하는 개송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에 한량 없는 억겁 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중생을 제도하면서 보살행을 수행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지금은 묘각 변조종 부처가 되었다는 말이죠. 부처를 묘각이라 하기도 하고 변조종이라도 합니다. 변조란 말은 지혜가 두루 비친다. 변지라고도 하죠. 영엄경에서는 변지, 변지해라. 정변지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은 바르고 두루 가신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별명이 변지해라고도 하고 또는 정변지라 하기도 하고 바르고 두루 알았다고 그러한 것이 엄청나게 광대 무변하고 침호한 것이 바다와 같다 해서 변지해라 하기도 하고 변조촌이라 하기도 하고 변조라는 것은 바로 지혜광명을 말한 거죠. 지혜광명이 두루 비치는 그런 세존이 되셨다는 말이죠. 모공 가운데 털구멍 가운데 변화의 구름을 내사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사 그래서 변조존이죠.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쳐가지고 응수하자 함계가 가야 응당 교화를 받을 자에게 모두 다 깨우치고 열어서 깨우치게 하여 영취보리 정무에 개하시며 하여금 보리에 다가서 보리란 것은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도라고도 번역하고 깨달음이라도 번역하는데 하여금 도에 나가서 깨달음에 나아가서 청정하여 걸림이 없게 하시며 도를 얻게 되면 마음이 걸릴 바가 없습니다. 도를 얻기 전에는 마음이 여러 가지 욕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샀던 생각, 희노애락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나 시기 질투 같은 좋지 못한 악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욕심이나 그런 데 걸리는 바가 있지만 보리를 얻게 되면 깨닫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정하여 걸림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부처님이 옛날 모든 갈래 가운데 왕래를 하사 제추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삼계 육도를 다 말합니다. 천상인간 지옥 아귀 축생 따위 그러한 여러 세계에 여러 세계가 제추입니다. 여러 세계에 가고 오고 하셔서 모든 군생을 교화하고 성숙하사
군생이란 말은 바로 중생이란 말과 같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생명들을 다 가르쳐주고 잘 이루어주었단 말이죠. 성숙을 하사. 신통이 자제하여 별량이 없어서, 신통이 걸림 없는 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걸림이 없는 것을 자유자재하다. 어디에 예속되거나 구속을 당하거나 속박이 되면은 자제라고 할수 없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니까 어디에 구애와 속박이 없는 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자유자재, 자유란 뜻과 같죠. 신통이 자제해서 신통이 한없다 말. 무변한 신통, 무량한 신통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일념의 계량 득해탈게 하시며 일념의 모두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한다. 일념이란 말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일찰나에 다 해탈을 얻게 한다. 많이 묘보 보리수여. 그 다음에는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해서 성불했기 때문에 보리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많이 요보로 된 보리의 나무여. 많이란 말은 뜻과 같다. 여의. 여의주 묘한 보물, 보배. 바로 그러한 보리수여. 그러니까 이것은 수식을 가장 이상적으로 수식을 잘한 거지요. 그냥 식물인 보리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세계의 가장 장엄한 것을 많이 요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만이란 말은 보석 중에 최고 여의주, 여의보, 여의보. 를 말하는데 여의보 중에도 가장 미묘하고 보배로운 그런 보리수다 말이죠. 보리수여, 종종 장엄이 실숙특하니 가지가지 장엄이 여러 가지로 장엄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냥 나뭇잎이 피어 있고 무슨 나무 줄기가 가지가 퍼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보리를 성취한 그 보리의 나무가 가지가지 장엄으로서 모두가 장엄이 모두가 특수하니 특수란 그 말을 수특이라도 합니다. 불어 기하의 성경과 같사 부처님의 그 밑에서 정각을 이루사 정각은 바로 개각을 뜻합니다. 크게 깨닫는 부처가 되는 것을 정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대광명을 놓아서 널리 유효하시며 큰 광명을 놓아가지고 그야말로 유실력과 또한 빛나는 그런 광명을 널리 모든 세계에 사무치게 뻗쳤다는 말이죠. 놓았다는 말이죠. 대광명을 놓아서 널리 유효하시며 대음이 진후 변시방하사 큰 소리가 진후하여 부처님의 설법 소리가 그야말로 사자후로 진동했단 말이죠. 크게 온 지방에 두루 울려 퍼지는 그런 부처님의 대음이 지방 세계에 진동하여서 울리사 후라고 할 때는 저 사자 같은 거, 범 같은 거그 소리를 후로 하지요. 사자후. 울부짖는 거. 보이 홍선 정멸법 하사 널리 정멸의 법을 홍선하사 6페이지 첫째 줄이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음은 시선이라.
부득경에서는 대음이라고 하는 그 소리는 소리가 없다는 뜻이죠. 큰 소리는 소리가 드물이 자로 말한 거죠. 소리가 드물단 말은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작은 소리가 양철 같은 거 두드리면 소리가 잘 나지, 정말 큰 지구가 도는 소리 같은 것은 소리가 없지 않아요? 지구 도는 소리는 들을 수도 없죠. 정말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큰 소리는 소리가 없고, 또 큰 그릇은 어떤 한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 큰 도는 문도 없고 대도는 문문이라, 또 큰 말은 자질구레한 그런 말하는 그런 형태가 없죠. 그와 같이 대음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음이 우리 고막에 진동한다면 고막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리 없는 편이 차라리 낫죠.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 그건 노자 도덕경에서 말한 취지는 큰 대도의 진리를 아는 성자들, 성인들의 그 말은 진짜 그 대음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질구레하게 짓거리는 그러한 소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만 대음희생이라고 했겠죠.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 없을 T자와 같습니다. 드물이자, 바라리자를 드물이자, 대화변에 하는 것이나 같은 거죠. 대음은 무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자가 있는데 희유하다는 거. 희자는 바로 무자와 같습니다. 대음은 무성이라. 대음은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는 소리라야 시방세계에 다 울려 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멸의 법을 널리 홍산하자. 부처님께서 정멸은 열반의 법이죠.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나 또는 흥망성쇠나 우비고뇌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생로병사 같은 것이 다 없는 자리죠. 고락성쇠가 다 없는, 그걸 초월한 법이 정멸의 법입니다. 열반의. 열반의 도리를 정멸법이라고 하죠. 정멸의 법을 널리 홍산하사 모든 중생이 마음에 즐기는 바를 따라서,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마음에 따라서 말이죠. 마음에 즐기는 바를 따라서 종종 방편으로 연계 효쾌하시며, 가지가지 방편을 가지고 하여금 열어서 알게 했다 말이죠. 효자를 발키료, 세비교자가 발키료, 깨우칠 효 두 가지로 이것은 봐야 됩니다. 가지가지 방편을 가지고 중생의 상중과 근기에 알맞게 여러 가지로 설법을 진지하게 해서 그 중생이 듣고서 다 마음이 열리고 깨우치게 그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옛날에 여러 가지 육바라밀, 칫바라밀, 보살의 그 바라밀들을 많이 닦아가지고 전부 다 성취해서 원만 구족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같이 가서 애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모든 도를 닦아서, 도라고 하면 바라밀입니다. 불교의 바라밀을 도라고 합니다. 도. 도란 말은 벗어났다는 뜻이죠. 이 도자. 도란 말은 도탈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도라고도 하고. 제도랑은 건진다는 뜻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또는 고해에 허덕이는 사람을
건질제자입니다. 건져주는 것을 건질도자죠. 또는 고뇌에 시달리는 그 어려운 그 고에게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면 도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어의 이 바라미를 도자 한자로도 표현합니다. 바라밀. 바라밀을 도피안이라고 하는데, 피안에 기른다. 생사고해를 벗어난 열반의 세계, 피안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 도자하고 같이 통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제도는 제바라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바라밀, 보살이 닦는 여러 가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무슨 정진바라밀, 또 천정바라밀, 지혜바라밀, 방편바라밀, 또는 원바라밀, 역바라밀, 대지바라밀. 그런 것은 모든 바라밀들을 닦았다는 뜻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을 성취하면 완성하는 거죠. 도를 닦는 것을 완성할 때 바라밀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걷는다는 뜻에서 기독교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요단강이 실제 그 요단강이란 강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런 강물을 건너간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죠. 그러면 고해를 건너간다. 생사의 그 강을 건너가는 죽고 사는 그런 중생의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되고 여기서 말한 제도도 되고 도탈도 되고 바라밀도 되고 그렇죠. 모든 바라밀을 옛날에 닦아서 다 원만히 이루사, 원만하사, 천찰 미진수와 같이, 한 세계 미진수도 엄청난데 천세계나 되는 세계찰자요. 천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바라밀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를 이루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바라밀을 다 옛날 부처님이 닦아서 이루어서 일체 재력을 모두 이미 성취하시니 부처님이 온갖 일체 모든 힘을 부처님이 되면은 우리 중생보다 몇 억만 배 한량 없는 그런 힘을 다 갖추죠. 저 열의 십력도 내나 그중 열 가지 대표적인 그 힘입니다. 저런 등등의 모든 힘을 모두 다 성취했단 말이에요. 천하장사의 힘보다도 몇 억만 배더큰 힘, 또한 마음으로 통달한 정신적으로 정신 세계의 그 모르는 세계를 부처님은 모르는 것 없이 전부 다 통달해서 아는 그런 힘들이 지혜의 힘, 바라밀의 힘, 방편의 힘, 여러 가지 그런 힘을 모두 다 이미 이루시니 너희들은 응당 가서 같이 참례를 할지다. 부처님을 가서 한번 우러러 보고 예배를 하자 이거죠. 시방 물자가 찰진수와 같아서 시방 세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받드는 부처님의 아들들이 세계 먼지수 같이 많은 불자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여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 보리수 나무 밑으로 전부 다 모여들어서 내 집을 해가지고 이미 모든 구름을 휘날려서 여러 가지 저 위에서 구름 모두 광명의 구름 무슨 여러 가지 공양의 구름 그런 구름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구름을 전부 다 퍼부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구름입니다. 구름이라서는 무심으로 나타나고 또 많이 나타나는 것 없는 데서
구름이 일어나죠. 또 많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꼭 구름, 비 올 때 구름만 구름이 아니라 원도 구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광대원은 항구지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양구도 구름이고 이 원은 광대원은 항구진 하암경에 나옵니다. 이 말도 왕양 각해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각해라고 말하죠. 깨달음의 바다. 여기는 이제 불친법연 치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이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까지 써버리죠. 자로 되었네요. 이 동자하고 궁자 가운데 중자도 궁자지요. 불신이 보면 치방중화사 부처님의 몸이 치방 세계 가운데 널리 투루하사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치방 세계 꽉 불신이 충만한 법계라 부처님 몸은 법계에 꽉 충만했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처님 비슷한 보살들이 그런 몸을 보지 일반 대중들은 또 잘 못 본다지 않아요. 불신이 법계에 충만한 것을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도 부처님이 다 침투한 거죠.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까지도 꽉 잡고 우리 몸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부처님 몸이 꽉 찬 거죠.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삼세열애가 다 똑같은 동일체란 말이죠. 동일체를 일체동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몸이 치방세계에 투루하는 것은 과거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미래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나 석가불이나 미륵불이나 약사불이나 모두 삼세의 모든 열애들이 동일체다 말이죠. 일체가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광대 원우는 항부진이요 광대한 원우 구름은 항상 다음이 없고 아까의 구름 이야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적은 겁니다. 광대한 그 원도 구름이라요. 원력이 원이 구름과 같이 허공을 덮는 비가 올 때 구름처럼 그 원의 소원이 무궁무진한 그런 큰 대원을 큰 원을 가진 것이 마치 구름과 같은 그런 광대한 원의 구름은 항상 다함이 없어. 부처님은 영원히 중생계가 다 없어지고 세계가 다 없어지고 허공계가 다 없어지고 중생은 업이 다 없어질 때까지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항상 교화를 하고 설법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제도하려고 하는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대자대비 대희대사 그 사무량 그래서 사무량이 바로 광대 원운에 해당이 됩니다. 광대한 그런 원어 구름은 항상 다하지를 않는다. 영원 무궁하지요. 지금도 서가열의 그 원운은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말세가 되었다 해도.